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362쪽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2쪽. 여기서부터가 바로 정비사업 시행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정비사업 크게 보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국토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적 차원에서 그 정비사업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보통 몇 년을 미리 내다보고 수립하냐면 10년을 미리 내다보고 수립합니다. 그런 정책 계획서를 수립해서 운영하면서 다시 5년마다 타 당성 재검토에서 정비를 하게 돼요. 그 계획 이름이 뭐냐면은 도시 점 주거 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고 해요. 약자로 기본 방침을 하겠습니다. 이 방침은 누가 수립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몇 년을 내다보고 수립하느냐? 10년. 그래서 10년마다 수립하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하여 정책계획서에 대해서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가? 타당성 검토하는가? 5년마다 한다. 이 정도만 받으세요. 오케이? 자, 그 내용이 362쪽 있죠? 기본 방침 국장이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반영.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셔서 이 국가적 차원의 이 기본 방침을 반영해서 각 이제 지자체별로요, 그 도시의 장들이 우리 도시에서도 앞으로 향후 10년을 쳐서 그런 정비사업을 단계를 거쳐서 개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정책 계획서를 만드는데요. 그 계획 이름이 뭐냐면은 도시점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합니다. 이것도 약적으로 그냥 기본 계획을 해요.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해 가지고 이 계획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좀 중요해가지고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수립권자는 도시장만 수립권자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까지 군수는 아니다. 이네들 역시 자기 도시에 대하여 아까 정비사업 다섯 가지 했다고 그랬죠? 그걸 정책적으로 바로 수립해 나갈 때몇 년을 내다보세요? 뭐냐? 수립 단위. 수립 단위는 10년을 내다보세요? 한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이것도 정책 계획서인 만큼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가? 타당성 검토 주기. 이것은 5년마다다. 자, 그 내용 362쪽 가장 밑에 동그란 1번 읽어주시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동그란 2번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반영 이 정도 보시고 그래 넘어가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160쭉 넘어가셔서 160 6쪽으로 합니다. 366쪽으로. 그래, 이제 이 기본 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이제 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계획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정비게 돼요. 그래, 이 정비 계획은
정비 사업을 하게 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이 계획을 수립한다 그럴 때 이건 용어를 이반한다라고 합니다. 이반해서 이 계획에 따라 이 사업장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결정을 하여 고시합니다. 이 계획은 이렇게 이반해서 결정해서 고시하게 되면 이 정비 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은 정비구역에서 사업할 때 구속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고시된 정비계획 내용들만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 이 계획을 이반하게 되어 나갈 때는 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게 될때 사업의 명칭을 정해요. 정비사업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섯 가지에 따르죠. 무슨 무슨 사업에 관한 계획이다라고 사업 명칭하고 그 사업을 하게 한 장소는 어디다. 정비구역과 그 면적을 정확히 밝혀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아서 딱 고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역도 아울러 확정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정비계획을 결정고시해 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366페이지 보겠는데요. 366회 보면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지정에서 1번 정비계획은 다음 사항에 포함된다. 1번 정비사업 명칭 1번이라 기역 정비사업 명칭 니은 정비계획과 그 면적 나머지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가로 2번 보면 정비계획 이반과 정비계획 지정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걸 누가 이반하냐 1번 나와 있죠. 특특 시장 군수 이네들이 곧 정비구역 지정권자다 가로안에 그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이 계획을 위반하구나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권자들 자 그래 정비구역 지정권자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꼭 봐두시고 이네들이 정비 계획을 결정해 가지고 정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동그라미 2번 자치구청장과 광역시 군수를 약자로 구청장 등이라는데 이네들은 지네들이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계획을 결정해서 구역을 지정하지 못하니까 그 상급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그 정비계획을 첨부해서 정비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됩니다. 쭉 넘어가서 보시면 한참 넘어가도 되는데 360 그쪽 통과하고 370페이지 보면 가로 4번이 나오죠. 이 정비계획을 위반해 달라고 제안서를 낼수 있는 친구들도 있죠. 가로 4번에 누가 제안할 수 있냐?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란 자들이 정비계획 이반권자에게 이반을 제안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밑에 박스 밑으로 가셔서 이렇게 이반 제안서가 들어가면 시장 군수 등은 제안일부터 며칠 내에 정비계획의 반입을 제안자에게 통보해 주는가? 60일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 며칠 연장 통보해 드냐? 한 차례 30일 이 정도만 딱 봐주세요. 나머지 통과. 통과하고 373표로 갑니다. 373표 가면 안전 진단이 나온대요. 이 안전 진단은 바로 이렇게 정비 구역을 정식으로 지정하기에 앞서서 정비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정비기를 만들기 전에 미리 이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안전진단인데요. 무슨 사업할 때만 이렇게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진단 통과해야 그 사업을 진척해 나갈 수 있냐. 재건축 사업할 때만. 그래, 재건축 사업은 오래된 5층짜리 뭐 아파트 단지에서 하죠. 그래서 한번 재건축하자라고 결정 나면 싹 철거하죠. 엄청난 건물을 뿌시죠. 그래서 안전성에 이상이 없으면 재건축을 억제하고 더 사용을 하도록 하자 해서 재건축 사업할 때만 안전 진단을 거치게 됩니다.
안전날 실시 결과 재건축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결정이 나왔을 때만 바로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를 위반해서 결정해가지고 재건축 사업인 정비를 지금 고시해 나가고 있어요. 무슨 사업 할 때만 안전 진단 절차를 통과한다? 통과해야 된다? 재건축 사업. 자, 그러면 그 313페이지 안전 진단에 대해 몇 가지 체크해 보겠는데, 가로 1번 1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는 안전 진단을 실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넘어가서 보면 나머지 통과하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374페이지 동그라미 3번 안전 재건축 사업의 안전 진단은 그 대상이 어떻게 되냐? 주택 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라 이렇게 되죠. 주택 단지 안에 건축물. 주택 단지 안에 건축물이 안전 진단 대상이 됩니다. 주택 단지 안에 건축물이다. 이때 안에 건축물은 건축물은 넓은 의미 용어예요. 이 안에 주택 단지 안에 가 보면 아파트 40년 30년 아파트 등이 공동택도 있고 관리사무소인 건축물도 있고 경로단 건축물도 있고 뭐 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유치원 건물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 다 묶어서 건축물이라 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을 한정한다. 틀려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이 다 그 대상이 된다. 다만 이 지금 오래된 단지일 거니까 여기에 다섯 가지는 안전진단 실시할 필요 없다. 대상에서 제외된다. 왜? 해봐야 의미 없으니까. 뭐냐? 그 다섯 가지가 박스에 있잖아요. 박스 안에 기억. 붕괴돼 버렸다. 붕괴된 것은 할 필요가 없죠. 기억. 붕괴했다 땀쳐요. 니은. 구조 안정상 지금 문제가 있어 사용 금지 시켜놓은 거. 이것도 할 필요 없죠. 문제가 큰가. 그 다음에 디귿. 디귿 보면 바로 이 단지에 컨대 900세대가 있었다. 그 단지 내 건축물이 그 12동 있었다 합시다. 12동 있었다면 그것 노후불량충을 판정을 해보니까 1동 노후불량충 판정, 2동도 노후불량 판정, 그때 끝까지 꼭 할 필요 있을까? 없죠. 우리 법에서는 그 안에 있는 그 건축물 중 3분의 이상이 노후불량충 판정 떨어지면 나머지는 할 필요 없다. 3분의 1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건축물을 할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디귿의 마지막에 잔여 건축물. 그 다음에 리을. 자, 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그 단위 내 규모가 커서 여기 앞으로 진입도 뚫겠다라고 확장한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건축물도 어차피 도로 뚫을 때 부셔야 되니까 할 필요 없다. 미음. 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 이미 안전 진단의 대상에 대해서 안전단 실시해 보았는데 D급, E급으로 확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쓸모없는 집이니까 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전 진단 대상이 된다. D급하고 E급. 이 정도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가지고 그 가로 3번을 보십시오. 가로 3번 보면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결과 나왔다. 그러면 그 결과하고 도시계획 지역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정도만 이번 코스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그래도 375페이지 가로 2번 이 정비계획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위반하여 결정하기 앞서서 아까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될 때 이 안전진단 누가 이렇게 들어가서 실시하느냐 바로 전문기관에 돈 주고 의뢰서 맡깁니다. 이때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세 가지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박스 안에 그 기관들이 나오죠.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 세 가지 기관 중 하나에게 돈 주고 맡긴다. 그래서 이자들은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다. 이 정도는 좀 봐주십시오.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375페이지
정비구역의 지정효과 이건 봐두셔야 돼요. 정비구역의 지정효과 해서 가로 1번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절차 걸쳐서 정비구역이다라고 따진 곳이 있어요. 이렇게 지정고시 했다면 결국 여기서 정비사업을 할 건데 다 노후불량청을 해체하고 쓸모없는 시설 다 해체해서 없이고 깨끗이 땅을 만들죠. 그래서 땅을 만들어서 다시 예쁘게 사업을 통해서 건축물, 아파트 이런 거 올려서 다시 공간을 만들 건데 그때 이왕이면 보다 고치 상세 계획 짜서 예쁘게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 할 때 지정한 게 국토협상 지구단위 계획인데 이렇게 정비구다라고 정하시면 이 장소는 국토협상 그냥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등록 간주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내용 중에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 사항도 자동적으로 그 지구단위 계획 결정시를 간주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 지정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그 국토계법에 의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해당 사항은 지구단위로 결정난 걸로 보고 그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걸 간주를 하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가로 4번을 봐보세요. 가로 4번, 가로 3번.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되면 정비사업을 해야 할 장소인 만큼 여기 안에 있는 땅 주인들은 마음대로 여러 가지 개발이 못한다라는 제한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도시개발법에서 도시발굴 지정고시하면 그 효과로서 행위제한이 가해졌듯이 정비구역도 똑같아요. 우리가 도시개발법 공부할 때 그거 했죠. 그래 정부로 지정고시 되면 그 안에서 행위제한이 가진다.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행위제한이 가진다 그랬죠. 그래 이 구역이나 이 구역이나 유사하게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 지역의 시장소한테 가서 허가 받으니 허가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허가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사항하고 같아요. 같아요.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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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주. 그래 도시개발법 공부할 때 도시발관에서 허가받아야 할 사항은 이렇습니다라고 공부했죠. 똑같아요. 다만 딱 하나만 차이겠습니다. 도시발관에서는 건축물로 건축 대손 용도변경 허가받아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노후불량이 많으니까 정비구역은 여기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받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할 때도 허가받지만 고치는 대수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차이를 두고 이것만 딱 차이있어요. 다음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377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정비 안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정수단한테 가서 허가받으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을 또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허가 대상이냐. 기업부터 시업까지 보면 건공, 토토토, 물, 주. 그래 기업 보니까 건축물, 건축 그리고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이지만 대수는 아니다. 가성청 건축과 용도 변경도 허가 대상이지만 대수는 아니다. 이렇게 대수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꼼꼼히 읽어두시고요. 2번 이 정비역도 가벼운 행위는 허가 없이 그냥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 정비 안에서 다음에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뭐냐? 이것도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허용했던 행위하고 같아요. 딱 하나만 더 추가되고요. 바로 시험만. 그래 시험 보면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는 행위는 그냥 허가 없이 해라. 안전조치 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 남은 똑같으니까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특히 그 동그라미 4번 중요해요. 이렇게 정비구로 지정했다. 정비로 지정할 예정구역이 있다. 거기에서는 그 땅 구입해가지고 주택법상 지역 주택자원 만들겠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규제하고 있는데 4번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 주택자비 조건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꼭 봐두시 중요표. 그리고 이 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이 안에서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은 기득권 보호 하에 계속할 수 있는데 이 구역 지정을 시부터 30년 신고하고 계속하면 됩니다. 도시개발구역도 똑같았었죠. 자, 그것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시면
한참 넘어가세요. 어디까지 가냐? 이런 것들 통과해야 되고요. 395페이지. 이제 정비구를 정고시하고 나서 여기에서 사업시행자들이 이제 하나하나 등장해가지고요.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정비사업을. 그때 시행자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시행 방식이 등장합니다. 시행 방식, 시행 방법 같은 말이에요. 그래, 이때 시행자 파트 잘 좀 봐두시고, 이 시행 방식 한 문제 갑니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하셔. 자, 그 내용을 보겠는데, 395페이지. 시행 방법 해가지고 박스 안에 떠드덕 나와있죠. 그 시행 방법은 별표 다섯 개 쳐놓고 올해 시험에 나오니까 그 나오면 점수화 시켜야 돼요. 사업 시행 방법 해가지고요. 자, 이 사업 시행 방법 이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 주관경 개선 사업이란 게 있었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 있었고요. 재건축 사업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의 시행 방식이 나오죠. 자, 특히 이것부터 딱 처리하고 갑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재건축 사업의 시행 방법은 뭐가 있나요? 이렇게. 이게 포인트니까 이것부터 먼저. 이 재건축 사업은 아까 오랜 아파트 단지에서 부셔버리고 해체하고 철거하고 밑동 다 부시고 땅 딱 예쁘게 대지 만들어서 올린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재건축사업인데, 이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는 그 사업장 안에 이렇게 건축물 및그 부속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토의동을 소재가 돼가지고 그네들이 사업시행자에게 나 분양받고 싶어요라고 분양신청합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다 그걸 접수해서 분양신청을 했던 자에게 이싹 철거하고 공사해서 대지 만들고, 대지도 말씀드렸죠. 정비사비하에 조성된 토리라고, 대지가. 그러니까 대지 만들어가지고 일단 아파트면 아파트 건설하겠죠. 30층, 40층. 이렇게 건설해서 분양해, 신청했던 자에게 이 아파트 한 채하고 땅에 대한 짐을 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주는 걸, 종전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종전 건축물이 그 부속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렇게 아파트인 구분세권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대한 짐을 묶어서 줍니다. 이렇게 주는 것을 바로 그 관리청약으로 한다 그래요. 관리처분 계획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분양신청 기간을 정해놓고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이 조합원들한테 분양신청하세요라고 통해서 보내요. 그러면 이 분양신청을 할수 있는 자격자들이 분양신청 기간 내 시행자한테 분양신청합니다. 뭐 시행자가 조합이면 조합한테. 그래, 이제 분양신청 기간이 다 끝났다 그러면 시행자가 바로 공사해서 아파트 진 다음에 분양신청했던 자들에게 바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묶어서 딱 공급해요. 이렇게 하는 방식을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한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그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해서 시장 군수한테 인가받아서 확정해서 사업하는데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플러스 부대시설, 플러스 복리시설 이런 것들을 더 나가서 오피스텔까지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 재건축 사업은 다른 방법 안 되고요. 이렇게 인가받은 관리 첨부에 따라
주택, 부대, 봉쇄, 오피스를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만 해야 돼요. 이 방법. 이때 오피스를 건설 공급에 나가고자 할 때는 그 사업장이 준주거지라든가 상업지일 때만 가능하고요. 이 오피스의 연면적은 전체 그 연면적 대비 100분의 30이야만 허용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거기 마지막 한 395페이지 재건축사업은 정비관에서 인가받은 관리침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설, 오피스를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한장 넘어가서 보면은 오피스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 할 때요. 이때 오피스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된다. 이게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중요표 해가지고 따당 따당 눈으로 찍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이 사업장에 있는 걸싹 밀어가지고 구획 정리해서 땅만 딱딱 줘서 땅 받은 사람이 집주인으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한지 공급방으로 하죠. 한지 공급법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재개발 사업장 안에 있는 조합원들,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재개발할 때는 조합원 돼요. 건축만 가지고 있는 자도 조합원 되고 같이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되죠. 이때 그 조합원들한테 분양신을 받아가지고 다 밀고 말이죠. 아파트면 아파트 쳐가지고 바로 아파트인 주택 및 부대에 있을 봉쇄를 묶어서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관리처분계에 따라, 아까 그렇게도 알고요. 이 재개발 사업은 바로 주거적 뿐만 아니라 상업적, 공업적에서도 합니다. 상업적에서 할 때는 바로 조합원들이 주로 누가 하겠습니까? 상가 건물주겠죠. 그래서 그때는 상가 건물을 만들어주면 돼. 공업적에서는 공장주가 주로 조합원이겠죠. 그래서 공장 건물을 만들어주면 돼. 이런 주택, 상가, 건물, 공장을 쌓아놓고서 건축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관리처분에 따라 꼭 주택만 한다. 그럼 틀려버려요.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가 있구나. 환지 공급 방법, 관리처분,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행 방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자, 그래. 아까 공적 주체가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사업해 준다고 그랬죠? 시장수든 뭐 토지 주동사든. 그네들 가서 싹그 동네 밀어가지고 정비, 기반시설, 공동시설 설치 확충해주고요.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래, 그네들이 가서 싹 밀어가지고 바로 예쁘게 만들 수 있어. 그걸 또 수용 상방시라고 합니다. 수용 상방시. 보상주 다 뺏어가지고 밀어버릴 수가 있고요. 개발해가지고 토지구역증 사업에서 원땅 주는 방식도 할수 있어요. 이게 환지 방식. 그리고 그 주민한테 분양신 받아가지고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해서 공급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섞어 사는 혼용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경 개선 사업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장군수 등 토지 주동사 등 이네들이 사업 시행자인데 이 사업 시행자가 그 지역에 아까 정비 기반시설 공동용설 새로 설치 확충하고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지네들이 스스로 개량한 방법 이렇게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지 공법이 있고 그 구역 전부 일부를 수행해서 다 밀어가지고 주택 같은 것을 지어서 그 수용당자에게 우선 공부하거나 아니면 업자들한테 그 대리를 공급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약적으로 수용방법을 합니다. 그다음에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 공급하는 거. 그다음에 이걸 섞어서 하는 혼용방법이 있다.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읽어두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혼용 방법은 무슨 사업을 할 때만 인정하냐? 주관경 개선사. 그래서 재개발 사업들은 혼용은 절대 안 된다. 또이세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무슨 사업할 때는 절대 환지 공급 방안 되냐?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땅만 밀어서 땅을 주는 환지 공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 중 무슨 사업할 때는 환지 공급 방법을 금지하고 있냐? 재건축 사업.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할 수는 있는데 내용물이 다르죠. 주관경 개선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 공급 방법.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 재건축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봉쇄를 오피스텔까지 건설 공급하는 방법. 이렇게 내용물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눈으로 콕콕 좀 찍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파트에서는 꼭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시행자 파트 396페이지 이하를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